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영빈입니다. 아, 잠깐만. 화장실 좀요. 자, 오늘은 방광의 독재 정치에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변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꺼려 하시는 분들,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거나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방광 훈련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사람은 태어났을 때 방광이랑 뇌가 연결되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배변 훈련이라는 걸 하면서 뇌하고 방광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뇌에서 방광에게 명령을 내려서 배뇨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은 출산 때문에, 남성들은 또 전립선 문제 때문에 이 뇌와 방광이 연결된 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방광에서 소변을 보라는 신호가 너무 과다하게 오면서 과민성 방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어긋난 분들한테 소변이 덜 마렵게 하는 이런 방광 약만 주면은 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가 아니라 이 어긋난 신호를 맞춰주는 거가 정답이고요. 오늘 방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보실 것입니다. 자, 이 싱크를 맞추는 거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방광에서 올라오는 거짓 신호들을 가지치기. 둘째, 방광에서 올라오는 좋은 신호들을 잡아주며 칭찬해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거짓된 신호들은 없어지고 좋은 신호들만 좋아져서 이 뇌와 방광의 연결이 다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첫 번째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이두 번째 좋은 신호를 골라내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배뇨를 해서 방광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약 1시간마다 소변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로 1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가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소변이 마렵든 안 마렵든 일단 가서 방광을 다 비워내 줘야 돼요. 만약 이 시작 포인트를 정할 때 1시간마다 가는 거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2시간마다에 한 번씩 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에 따라 시작 포인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소변이 마렵다면은 이거를 가지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방광이 꽉 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짓 신호예요. 그러면은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소변을 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변 마려운 신호가 이제 점점 오는 것 같으면은 케겔 운동을 통해서 방광에 있는 관략근을 5번 짧게 조여줍니다. 만약 이 관략근 강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점점 방광의 신호가 세지면은 딴 생각을 해서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핸드폰을 보든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무엇이든 간에 딴 생각하면서 참아 봐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관략근의 힘이 세야 하니까 확실히 운동해야겠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변 마려운 거를 덜 느끼게 하는 이런 방광약을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방광약은 방광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들을 좀 줄여줘 가지고 내가 참아 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선 이 신호가 점점 없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배뇨해야 할 시간이 되면은 그때 가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아, 좋은 시그널만 잡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30분씩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3, 4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니까 목표는 그렇게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약 없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이 귀한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잘하셔서 방광의 독재 정치에서 해방되시길 바라고요. 배뇨를 잘 다스려야 내 삶이 다시 돌아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